자, 근데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네 개가 달라요. 얘는 뭐죠? 얘는 리모컨, 얘는 리모컨, 얘는 리모컨, 얘는 일반 변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레퍼런스 변수, 레퍼런스 변수, 레퍼런스 변수, 레퍼런스 변수. 자, 얘네들은 뭐예요? 요 안에 있는 걸 복사해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요 안에 뭐 들어있죠? 리모컨 들어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 제어를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요 녀석은 뭐죠? 요 안에 있는 값이 복사되는 거기 때문에 요 안에서 뭔 짓을 해도 요 값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아티클스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매번 넘겨주는 게 귀찮지 않나요? 다시 한번 정리. 자, 지금 한번 요 구조를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메인 클래스가 있고요. 요 안에 메서드가 뭐가 있는 거예요? 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액션, 유저 뭐예요? 아티클, 리스트가 있고, 또 뭐 있어요? 디테일이 있고, 그 다음 뭐 있죠? 라이트가 있죠. 근데 여러분, 얘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죠? 일단 여러분, 얘가 필요에 따라서 얘를 부르는데,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게 두 개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아티클스랑 아티클스, 라스트, 인덱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 자, 얘가 뭘 필요하죠, 여러분? 출력하려면 당연히 이거 필요하죠. 자, 얘는 어때요? 필요하려면 뭐예요? 얘 필요하죠.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등록하려면은 여기다 넣어야 되고, 또 뭐가 필요해요? 요게 필요하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거를 이제 단체로 누가 만들었어요? 메인이 만들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준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요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함수를 짰어요. 메인 함수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int a랑 10이고 int b다 이렇게 호출해놓고 당연히 뭐 이런 걸 해야겠죠. 필요한 함수 호출할 때마다 뭐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뭐예요? 함수한테 해줘야 되죠. 근데 여러분 어떤 게 가능하다? 얘를 만약에 어디다 놔요? 여기다 놓으면 뭐가 가능해요? 이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제 얘는 공유자원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요? 이제 플러스 함수가 어디 있을까요? 플러스 함수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이해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이 변수는 여기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예요? 요 안쪽에선 다 바로 접근을 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할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공유자원 두 개 뭐뭐가 있죠? 뭐가 있어? 아티클스 요거랑 요거 이걸 위에 올릴 겁니다. 위에 올릴 거고 얘도 어떻게 해요? 변수를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한낱 메인에서만 만들면 메인에서만 접근 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 여기가 뭐죠? 여기가 스태틱이죠? 그쵸? 그럼 그 법칙에 의해서 얘도 뭐가 돼야 돼요? 스태틱이 돼야 됩니다. 그건 아시죠? 얘가 본사 직원이니까 얘가 본사 직원이어야 돼요.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기본적으로 뭐 들어가야 돼요? 0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들어가야 되죠?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얘를 지워도 상관이 없겠죠, 이제? 이해되시나요? 지워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다가 올렸기 때문에 이제 뭐가 가능해요? 자, 이제 보세요. 원래는 우리가 여기서 만들었죠. 여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얘 호출할 때, 여기서 얘 호출할 때, 여기서 얘 호출할 때 뭐예요? 매번? 야, 아티클스 여기 있다, 아티클스 여기 있다 알려줘야 되지만 이제 더 이상 아티클스를 알려줄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이 함수 독자적으로 어디에 접근 가능해요? 여기 접근 가능하니까 이거 필요 없습니다. 자, 요것도 뭐예요? 아티클스? 필요? 없어요. 요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요것도요? 필요가? 없겠죠. 요것도 필요가? 없어요. 뭘 믿고 제가 안 넘긴 거죠? 이 변수를 상위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네,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얘 호출할 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뭐예요? 지금 오류 안 나는 거 보이시나요? 클릭하면 바로 접근 가능하죠.
다음에 얘는 좀 밑으로 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뭐예요? 아티클스 없는데 지금 요거 잘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도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요 녀석 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 이 함수에서 뭐예요? 바로 이 함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변수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아티클스 입 아프게 계속 넘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공유 자원이 됐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 자, 메인이 함수 ABC로 출연도 해볼게요. 자, 그럼 메인이 만든 자원이 가 나가 있다 해볼게요. 근데 여태까지는 뭐다? 이걸 메인이 독점해가지고 A 호출할 때마다 얘가 넘겨주고 했는데 뭐다? 이 가나를 누구로? 이 메인 ABC가 속한 이 클래스에다가 네, 스태틱 변수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여기도 접근 가능하고 여기도 접근 가능하다. 자, 그런 구조로 좋은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git add 점 잠깐만요. 뭐라고 하죠? 이거는 아티클스랑 변수를 스태틱 변수로 승격시켰다.